시정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 혈세를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대의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신규 사업은 신중하고 계획적으로라는 대원칙을 정립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아산시는 작년 8월 박경기 시장 취임 한 달 후 아트밸리 셔틀버스를 운영하였습니다. 365일 문화공연이 있는 아산에 찾아올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버스라고 하였습니다. 당시 문화공연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는 상태였습니다. 천철호 의원님의 시정 질의에서 한 달 동안 1천만 원이 넘는 손실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어느 관광도시도 금방 형성된 게 아니다. 4년, 5년이 걸릴 수 있고 지금부터 시작해야 4년 후에 정착되는 것이라고, 이제 시티투어가 시작되어 몇 개월이 되었느냐, 1년이 되었느냐, 6개월이 되었느냐라고 하셨습니다.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. 하지만 아트밸리 셔틀은 6개월 만에 폐지되고 말았습니다. 이유는 당초 시내버스 운송회사의 예비 차량을 활용하여 정식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예비 차량 부족 및 노후화로 투입이 불가하고 기사 채용이 어려움이 있고 버스 회사의 노선권 포기였습니다.